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네.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신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레시오 파이 V2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골든 레시오는 이펙터 내부에 인터널 스마트 스위칭 서킷을 이용해 컴프레션 레시오를 1:1부터 20:1까지 조절할 수 있어 광범위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세계의 독립적인 컴프레서 서킷을 채용하고 있는 파이 골든 레시오는 모든 모드가 아날로그 회로로 제작되며 완전히 독립적인 구조로 캐릭터가 강한 컴프레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외관을 살펴볼 때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 모드 스위치가 그죠. 예,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가지의 컴프 모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컴프레서 페달로 굉장히 다양한 환경 혹은 음악 혹은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서 변경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알맞는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페달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스위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FET 컴프 모드 게인 리덕션을 위해 FET 트랜지스터가 사용된 방식으로 독특한 컬러감과 빠른 반응성을 자랑합니다. 네. OTA 컴프 모드 대부분의 기타, 베이스 컴프레스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펀치감을 컨트롤하기 용이한 모드입니다. 옵티컬 컴프 모드, 수작업으로 선별한 광전지와 피드백 디텍터 서킷이 적용된 방식으로 부드러운 어택감과 릴리즈 캐릭터를 통해 매우 자연스러운 컴프감을 제공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설정하고요.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컴프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레시오, 시그널이 압축되는 비율을 정합니다. 컴프레션 서킷 셀렉트 스위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의 컴프 모드를 선택합니다. 릴리즈, 컴프된 시그널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어택, 컴프레서의 어택 값을 조절합니다. 스레시홀드, 컴프레서가 감지기 회로로 들어가는 신호 양을 조정합니다. 저희가 오늘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해드릴 거냐면 사운드를 잠깐 잡았어요. 잡은 상태에서 이 모드 셀렉터 스위치를 변경하면서 어떤 사운드 변화가 있는지 정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모드는 OTA 컴프 모드로 네. 설정이 되어 있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그 리듬 커팅할 때도 좋았지만 한음 이렇게 한 노트씩 연주를 네. 해주실 때 그 진짜 끝에서 이렇게 팍팍 그죠 이 스파클링한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요 상태에서 잘 만났네요. FET 컴프 모드로 변경을 했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만약에 저희가 노브를 돌려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얘는 네. 되게 그 뭐 지금 다들 어떤 뭐 회로 수치도 안 보이고 뭐 어떤 이
지금 뭐 그래픽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말로밖에 설명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는 우리가 듣게 되게 자연스럽게 들리는 게 먼저 이미지 상으로 오다가 그 제가 치는 뒤에 탕 하고 나서 탕 이렇게 해서 끝에가 탕 이렇게 그 치는 맛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그리고 또 이제 플레이어가 느끼는 좀 입장이 맞습니다. 또 있는데 똑같은 걸 치더라도 이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컴프가 안 걸렸나라는 약간 착각도 드는데 이제 치다 보면 느껴져요. 아, 이게 걸려서 지금 감기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전 여기서 살짝 궁금한 게 저희가 두 가지 모드를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클린 사운드를 짧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많이 왔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게 분명하네요. 이 두 가지 모드가 특색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 기타 본연의 사운드 자체는 유지를 시키면서 맞아요. 컴프가 걸리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티컬 컴프 모드입니다. 확실히 앞서서 들어본 두 개의 모드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그죠? 네,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연주자들이 컴프를 밟았을 때 원하는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 사운드는 굉장히 잘 표현을 하면서도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최근에 나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컴프 걸린 듯 안 걸린 듯한 느낌은 또 아니고 굉장히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제품에서도 그랬지만 이 중간을 굉장히 잘 탄다. 포지션을 굉장히 잘 잡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지금 활용도도 좋고 지금 되게 지금 걸리는 것들이 물론 이제 컴프를 항상 이제 모든 회사에서 내어놓을 때마다 제가 뭐 무조건적으로 막 뭐 이게 뭐 칼리 컴프가 막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떠한 기준점을 그래도 삼는 좀 지표적인 페달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두고 이렇게 갈래치기를 하면서 요렇게 있다 저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는데 지금 저는 오늘 이제 크레이지 튜브 서킷을 들으면서 느낀 게 칼리 컴프랑 가장 비슷한 길을 가면서 좀 다른 맞아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컴프를 많이 다루다 보면은 아 역시 얘는 이제 그 페달형 컴프 우리가 예전부터 뭐 보스거라든가 이런 데 들었던 그 컴프레션 속된 말로 이빠이 걸리는 이빠이 걸리는 그 으껑 으껑 이 소리가 나는 컴프 길로 갔구나. 뭐 에고 컴프도 마찬가지 그 계열이 있고 얘는 되게 내추럴하게 가는 쪽이네. 근데 아 그래도 이제 블렌드 노브가 있지만 걸리는 감에서부터는 역시 좀 요런 맛이 있네 라던가 그리고 회사별로 좀 어느 정도 그 색깔들을 유지하면서 가더라도 결국에는 좀 페달 컴프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컴프레서가 좀 많았거든요. 이 칼리 76의 어떤 그 기준을 삼았을 때 그래도 페달 쪽의 영역에 있는 컴프레서 스타일의 페달이 많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네들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서 저희가 아까 뭐 이제 그 녹화 전에 컴프를 좀 과하게도 걸어봤어요. 과하게도 걸어봤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잘. 그래서 칼리 컴프 쪽을 가되 컴프를 걸면은 분명하게 자기만의 EQ잉이 들어갑니다. 지금 EQ잉이 들어가고 지금 모드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개별로도 지금 타입 소리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것들 잘 지켜내면서 그리고 아까 현피디님의 말씀에 그 또 하나의 사례 없자면 자기 색깔을 지켜내면서 자기화 시킨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타의 본연의 자기 색깔을 지켜내면서 이
크레이지 튜브스켓에 자기화를 시키는 그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진짜 호불호가 없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하지만 유저들 중에서 당연히 페달형 컴프를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걸리는 느낌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칼리76이 제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칼리76 누구나 좋아할 수는 없겠죠. 그 페달형 컴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느낀 점은 칼리76과 비슷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려줬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골든 래시오 파이 V2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이것도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겠지만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칼리 76 사촌동생 뭐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뭐 앞에서 설명은 이미 다 드린 것 같고요. 뭐 칼리 76 과 이제 비슷한 계열에서 다른 맛을 찾고 싶으시고 그리고 지금 모두가 세 가지로 된다는 점은 정말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거실 때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감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프의 시작은 크레이지 튜브 서킷으로 한 대 있으면 컴프에 대한 이해는 끝난다 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초보자부터 전문 연주자들까지 누가 써도 굉장히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사운드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노브를 돌려서 세팅을 해도 경악할 만한 깜짝 놀랄 좀 이 못생긴 사운드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구입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컴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5. 계속해서 높은 점수. 잘 만들었어. 받아갑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 이 그리스란 나라. 젠 페달도 가지고 있지만 크레이지 튜브 서킷. 대단해요. 그 이 요즘 따라 놀랍니다. 이 그 이펙터로서는 좀 약간 어색한 그쵸. 국가잖아요. 뭐 다른 여러 가지로는 가까운 나라이기도 한데 잘 알고 있고 이펙터로서는 사실 좀 많이 알려진 나라라고 볼 수는 없는데 굉장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신작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